진일. 오케이. 자, 극딜 좀비 빠르게 버프 다 꽂고 나서 제가 쉐로로 이니시 걸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바로 내려요. 오케이, 골 준비할게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구멍 갈랐어요. 오케이, 지금 썸마 와, 랩바. 조심. 이제 곧 얘네 풀려요. 조심. 무적이신 분들만 프레이드 계속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원의 기억도 써주시고 위에 찍어내려요, 흰색. 조심. 무적이신 분들이 마무리하자. 어머니 좀 해볼게요. 개피. 예, 개피. 나이스. 미아링크 사용하신 분 사용하시고 데카 다들 안 깎이셨죠 여러분들? 아, 네네네네. 나이스. 자, 2패 집중해봅시다. 파이팅. 어, 디스펠 너무 빨랐어. 파운팅 잘하시면서. 네, 파운팅 하나 좀 이따 그 깔아놓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네, 파운팅 깔았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파멜론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 보라색 운석 나오거든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송곳 못 피할 것 같으면 양쪽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극딜 반 오거나 그 다음에 극딜 왔으면은 무조건 브리핑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네, 조심하고. 이제 조만간 그거 나와요. 파멜론 제가 왼쪽으로 한번 유인할게요. 오케이, 디스펠 가네. 네네, 확인. 자, 곧 보라색 나옵니다. 조심. 회오리 감자랑 보라색 겹칠 수 있어요. 이거 시간차 공격 피하고 봅니다. 이제 그렇죠. 나이스. 꾸꾸꾸꾸 잘하고 있다. 왼쪽이요. 그레이 오스프로. 왼쪽. 아이고, 이런 거 바로 반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마법진이 왼쪽이고요, 보라색 마법진 오른쪽이고, 양쪽에는 둘 다 가운데. 자, 지큐님 하나 깎이셨고,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깎이지 말고 가봅시다. 프레이 온 데면 말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번개 네? 패턴 때 프레이 맞출게요, 차라리. 죽지 마시고 최대한 집중. 파멜론 이번 턴에 후에 보라색 운석 곧 나와요. 옵니다. 오른쪽 이제 이동 좀비. 나이스. 잠깐만, 착했다. 아, 스카이네. 아, 엉뚱하게 너무 까였다. 프레이 온이요? 확인하기. 지금 다음 번개 올 때 볼게요. 번개 올 때 가운데에 넣으면은 기다릴게요. 곧 이제 번개 네. 봅니다. 번개 잘 보이게. 오른쪽 오세요. 보라색. 이번에 극딜 바로 넣을게요, 여러분들. 준비. 네. 갑니다. 보고. 프레이 켜주시고. 프레이 켰습니다. 보라색 조심하시고. 나이스. 아, 이게 까이. 프리드 오네요. 오케이. 프리드를 이따가 넘어가기 전에 사용을 하는 걸로 하죠. 네. 또 사용해주시면 사용해주시고. 왼쪽. 나이스. 스펠 들어왔고. 이번 다음에 이제 곧 보라색 운석이요.
나오나? 안 보인다. 아.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조심, 조심. 보라 와요? 보라 와요? 네. 최대한 데카 안 끊기는 식으로. 다음에 이제 번개 패턴. 이번에 그냥 차라리 극대기를 아끼고 넘어갈까, 여러분들? 아니면 한번 그냥 쓰고 갈까?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이제. 번개 잘 봐야 돼요. 곧 번개 나옵니다. 어, 이것 좀, 이것 좀.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다행이다. 아. 진짜 의지 썼다. 프레이랑 그런 거 몇이나요? 몇이? 프레이 30초요. 프레이 30초? 그러면 아꼈다가 3피로 가죠. 어우, 레플했다. 한번 이번에 그러면 평지를 넣고 스월 이제 프리드 아니다 프리드 좀 더 개피해서 종첩시키죠. 좀 더 개피해서 종첩. 3초 뒤에 해도맨 풀리거든요. 3초 뒤에 해도 없으신 분들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나옵니다 이거. 다음 이제 파멜론 나오고 나서 패턴 나오는 거 다음 번째요. 프레이는 일단 없냐? 번개 지나고 나서 프리드 종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나옵니다 이거.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들 데카 괜찮으십니까? 어 네네. 네네. 슬로우 뽑는 중 뽑는 중.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뽑는 중 확인. 브레이드 쓸게요. 일단 이 다음 턴에 파멸이 눈 나오면은 조심하세요. 네네 오케이 지금 프리드 돌렸다고 하고 파멸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보라색 구성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보라색 구성 이제 곧 나옵니다. 준비. 아니 왜 깎아 이거. 아씨 이거래. 아 이거 실수했다. 보라서 보라서 보라서. 아이고 지금 가고 끊겼나요? 네. 일단 평들로 빠르게 좀 더 넣어가지고 잡아 본 다음에 겁나 들어가고 나서 보라색 구석 나온 이후에 극딜 넣을게요 여러분들. 극딜로 슬로우 나왔나요? 뽑는 중 뽑는 중. 확인 확인. 이 다음 패턴 때 이거 번개에요 여러분들. 좀만 딜 넣어보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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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세요 튀세요 튀세요. 아이고 이런걸 요거는 그렇게 만드는데 살짝 피하시고 넘어갈 때 이거 잡고 나서도 패턴 들어오면 죽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지금 이제 쏠린 쏠샵 한번 쓰고 해도 바꿔 갈게요. 네 쏠린 쏠샵 쏠샵 쓰세요. 지금 쏠샵 끝났어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맞집 하세요 맞집 하세요 맞집 하세요 맞집 하세요. 아 이거 저 제가 좀 깎이긴 했는데 자 맨 처음에 엎드렸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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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세요 피하세요 맞집 하세요 저거. 오케이 방이 깔아놨어요. 슬로우는요? 슬로우 아직? 뽑는 중 뽑는 중. 여기 여기 이거 피하세요 피하세요. 띠보래. 오케이 이번에 극딜 지금 넣을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슬로우 넣을 테니까 극딜 넣을게요. 분홍 고 하나 둘 셋. 아니 죽지 마시고 파운틴 드세요 파운틴 여러분. 파운틴 있는 곳으로. 어 뭐야 짱유님 왜 안 쓰셨지? 아 저 죽었어요. 아니 아니 그 저희가 아, 지금 프레이 타이밍인데 아 그 프레이 썼는데 죽어가지고 아. 일단 지금 슬로우 상태 여러분들 50분 정도 오세요. 번개 조심. 버티십시오. 이제 발판 찾아서 갈게요. 이제 아래로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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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다른 분들 이제 따로 브리핑 같은 게 다 안 돼가지고 뭐가 있는지 다 모르겠다. 또 계속 마이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었을 때도 뭐 하다 죽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와 이거 습관이 분원 30초야 확인. 슬슬 이제 아래 피하거나 위로 올라갈 패턴 나와요. 위로. 어 제발. 앞판 찾아보는데 너무 늦어요. 분원 다 돌아왔어요? 분원 올 때마다 그냥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와. 와 드라곤 챔 끝나고 이거 넣은 게 플로 아직까지 또 안 나오고 있냐? 아 네네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뜨리시고 이제 아 너무 건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 그냥 좀 조절 한번 해야겠다. 왼쪽으로 끌어당겨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패턴 적응 겸 해가지고 천천히 연습해 보시죠. 어 왜 갈지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점프하면서 창조 맞으시면 또 이렇게 큰일 납니다. 프레임은 뭐냐? 오케이. 분원 언제 오시죠? 분원 44초요. 40초. 다음 패턴 때 갑시다. 극딜이라도 남은 인원으로 극딜이라도 좀 넣어봐야겠다. 와, 야 이게 끝나.